안녕하세요. 까칠한 힐링 여신입니다. 네. 이제 오늘이 리허설 3일차가 되는 날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, 하나 안무 남은 거 오늘 정리하고, 그리고 낭독극 장면하고, 연습하고, 그리고 연기 장면과 뮤지컬 장면, 오늘 연습을 하고, 친정엄마의 기타 장면도 한번 쭉 가보고 그렇게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. 이렇게 요즘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네요. 몸은 너무 피곤하고, 그리고 제가 작업을 안 한 지가 오래돼서 상상력도 너무 없어지고, 예전처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. 하지만 또 우리 또 제작진들이 열심히 각 위치에서 해주시고 배우들도 잘 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들이 다 모아져서 작품이 예쁘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요즘은 영상 편집해야지 해놓고 잠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. 이렇게 힘든데 너무 행복해요. 정말 이런 때가 언제였나 생각할 정도로 너무 행복하고, 또 결혼 전에 활동했던 나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고, 다만 이제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싶어 해서, 원인은 그래도 좀 덜한데, 유리가 이제 저녁만 되면은 엄마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. 익숙해지겠죠. 그리고 이 시간이 또 언제 오겠습니까? 그렇지 않아요? 네, 오늘도 그래서 지금 힐링 여신은 이제 지금 출발해서 극장으로, 소극장 기차로 출발하려고 합니다. 자, 출발. 부녀간에 되게 사이가 좋으신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? 친정 아빠가 직접 너무 보기 좋습니다, 부녀. 맞아요. 그 화면에 다 나와야 되니까. 와,